러시아말로 하겠습니다. 우린 봄부터 땅 준비를 합니다. 지하 200m쯤 파야 물이 나옵니다. 그 물로 소금 땅을 씻어내고 밭갈이하고 싹은 비닐하우스에서 키웁니다. 호미로 잡초도 뽑고 물을 잘 대는 게 중요합니다. 사막 땅이니까요. 바로 이런 곳이다. 고르바초프는 또한 임대 계약 농법을 허용했다. 농지나 장비를 개인에게 빌려주고 자신들이 일한 만큼 수익을 남기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인들에게 아주 마음에 드는 방식이었다. 군수목가를 서울에서 왔어. 근데 여기 한국 사람들 농사 짓잖아요. 파농사랑. 그거 한번 좀 보러 왔어요. 올해부터 연금 대상자가 됐다는 그는 도시에 자기 집이 있다고 했다. 차가 다 있으니까 그것은 이런 계절 농사의 경우 대개 10집 정도가 모여 하나의 작업반을 이루게 된다. 4월부터 9~10월까지가 작업 시기다. 하나의 작업반을 구성하고 생산에서 관리, 판매까지 책임지는 사람을 부리가지르라 하는데 작업반장인 셈이다. 그의 얼굴 역시 낯설지 않았다. 고려 사람이요? 고려 사람입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인들에게 사막 땅은 불모지가 아니다. 지하 수백 미터를 뚫어서 지하수를 뽑아내고 소금 땅은 치사내면 된다. 이것도 그렇게 해서 사막 위에 10헥타르나 되는 농지를 만들어 놨다. 땅값으로 생산량의 일부를 주고 나면 나머지는 고스란히 그들의 몫이 된다. 잘 됐습니까? 한번 뽑아봅시다. 이곳의 한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돌덩이 위에 올려놔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땅만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들에겐 특유의 근면함과 대를 물려온 농사 기술이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도 그들은 또 하나의 농사 기술을 개발했다. 끓어온 물에 쇳똥을 풀어놓는 것이다. 거기서 나온 암모니아가 소금 땅의 염분을 중화시키고 비료의 역할도 한다. 쇳똥을 드릴까? 이거 잘하는 거 보디? 잘하는 거. 오, 맛있겠다. 어떻게 다르겠나 봐. 많이 잘했어. 재간 있어. 하여튼 재간 있어. 재간 게 제가 일해야 됐다 했지만 일만 하면 다 되지 무슨. 아무리 소감이라도 제 우아버리면 다 그렇게만 울어서 되지. 저기 한 갈았으면 저기. 그는 자신이 기거하는 집을 보여주었다. 55년 전 연해주에서 끌려온 부모네가 살았던 바로 그 모양. 땅을 파고 지붕을 얹은 땅굴집이었다. 여기 막이지 뭐. 그전에도 고려 사람들 대가 왔으게 우스톱에서 왔으게 이렇게 막 하고 들어와 이렇게 살았지 뭐. 1947년도에. 예. 고마워 오던날 끝나 그도 싹 파고 고려 사람들 싹 이렇게 막 살았지 뭐. 그냥 시작해서 그렇게 이런 집 없지 뭐. 그도 낚시지 하던날 뛰기는 이런 거지 뭐. 제비집이 있었다. 55년 전 그 땅굴집의 둥지를